바깥 키친. 안녕하세요. 망한 삼촌입니다. 불을 쬐어도 추운 날씨. 텐트라도 쳐볼까 하고 팩을 박아봤는데 땅도 얼었는지 팩도 안 박힙니다. 그래도 준비한 저녁은 먹고 가기 위해 생닭을 까봅니다. 닭은 정말 국물 내기도 좋고 구워 먹어도 맛있고 싸고. 아, 그러네. 생각해보니 다른 고기보다 싸네, 이게. 요즘은 정말 안 비싼 게 없어서 참 큰일입니다. 소금류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바베큐용 시즈닝을 잔뜩 뿌립니다. 시즈닝까지 마무리하고 스모커에 넣으려고 했는데 스모커를 안 갖고 왔습니다. 머리가 새하얗, 이미 하얗네요.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. 대충 뭐 직화구이 정도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. 임기응변. 나좀 괜찮은 듯. 바다 건너온 카레 파우더를 뿌려줍니다. 이 카레 가루는 좀 비쌉니다. 한 통에 22,200원이나 합니다. 배송비는 별도입니다. 근데 효과는 비데와 나의 엉덩이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아주 굉장합니다. 여기에 맥주는 쏟아붓고 카레 향이 잘 배이게 합니다. 전 커피를 엄청 좋아합니다. 하루에 세네 잔은 먹는 것 같습니다. 검정콩 먹으면 까만 머리 난다는데 커피는 존나 마셔도 까만 머리는 안 생깁니다. 내가 해봐서 합니다. 조리 도구가 없으니 그냥 닭의 똥꼬에 고리를 걸어 화롯대 위에 올려줍니다. 잘 구워지길 바라며 장작을 넣어줍니다. 사람의 앞길도 알수 없듯 이 닭의 운명도 어찌되는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. 기름이 빠지고 있습니다. 닭기름이 불에 닿으면서 퍼지는 향은 나의 입속에 아밀라아제를 촉진시킵니다. 플라잉 치킨. 전이 녀석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. 잘 구워지길 바라며 어슬렁거립니다. 바람에 핸드폰이 자빠지나 확인도 합니다. 내 몸뚱이를 받아라. 유튜버니까 살짝 빠질 각을 재봤는데 얼음이 이겼습니다. 그렇게 여기저기 싸돌아다니고 왔는데 플라잉 치킨은 기름만 흘리고 패닉만 들뿐 익을 생각을 안 합니다. 제가 망하고 배운 게 있습니다. 손절. 보통 하던 일에 미련이 남아 기다리기 십상입니다. 기다림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. 피가 마른다고 하죠.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, 흘러버린 시간을 되돌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. 손절을 빨리 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게 나을 때가 더 많습니다. 사실,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. 이건 망했구나를 말이죠. 그래서 이 플라잉 치킨은 후다닥 손절했습니다. 씨발, 이거야 먹지. 여러분도 바깥에서 음식 하실 땐꼭 꼼꼼히 조리 도구를 챙기시길 바랍니다. 저처럼 뻘짓하지 마시고요.
그리고 길도 없는 데 들어가지 마세요. 존나 무서웠다.